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제 많은 댓글 중에서도 왜 2주를 쉬어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봐왔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2주나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히 일주일에 4일, 일주일에 3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80에서 100하고 1RM 찍고 8주 정도의 운동이 기획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관절에 굉장한 무리가 갔을까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 근손실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려 또 근력을 잃으실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관절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아요. 물론 2주 쉰다 그래서 관절이 이제 뭐 다 바로 회복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2주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마인드셋이죠. 열심히 일한 당신 휴식해라 떠나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2주 동안 못했던 음식도 먹고 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오래 꾸준히 하셨더라도 매너리즘이 오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요. 혹은 근비대 운동만 꾸준히 해요. 그럼 2주라는 휴식 혹은 1주라는 휴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1년 내내 운동하셔야 돼요. 그 1년 내내 했을 때 생기는 그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주위 사람들이 설날만 되면요 그날에 헬스장 닫아요. 큰 손실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심리적으로 왜 쫓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은 그런 근성장과 근력은요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물론 1주, 2주 정확하게는 한 8일 정도만 되면 근손실이 오고 근력 손실이 오겠지만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또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몸을 프레쉬하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2주 완전 휴식이냐 아니면 디로딩이냐. 자, 디로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도 저는 2주 동안 운동하고 싶어요. 뭔지 뭐 뭔가 근손실이 올 것 같고 근력 손실이 올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냥 전 운동이 좋아요. 그러신 분이 있으니까. 그럼 디로딩 하실 때는 자기가 했던 무게보다 굉장히 현저히 낮게 즉 40% 무게로 온몸의 근육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에 기능적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라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풋볼, 69를 얘기하자면 프리시즌에 굉장히 이제 속력과 무게를 올려놓고 이 시즌기에는 그 무게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량의 훈련만 해요. 그래서 유지기를 하기 위해서 40% 무리하지 마시고 땀만 흘릴 정도로 이제 못해왔던 뭐 분할 운동도 해보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멋있는 운동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2주가 되면 하면 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근성장 잘하시고 몸매 좋아지고 전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운동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고 운동이 원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이자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하지 스트레스에 자꾸 뭔가 쫓기는 듯한 집에 불난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2주 휴식이라는 게 그냥 관절의 부상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이 멘탈 정리 좀 하시고 심리적인 안정과 그리고 다음 계획에 있어 목표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프레쉬한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답변 되셨나요? 여러분들 날씨 진짜 더워요. 핑계일 수 있겠지만 더워서 운동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안 가셔도 됩니다. 마음이 안 따라가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목표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해야겠죠. 더운데 몸관리 잘하십시오. 꼭 샤워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바.